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에서 딱 두 개 남은 주거지역 내 대로에 접한 대형 평수 글링빌딩 용지 500평, 매매가 37억 5천만 원인 토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핑크색 부분이 오늘의 소개 토지이고요. 여기는 충주시 신연수지구의 원협 하나로마트 앞입니다. 북쪽으로 6차선, 남쪽으로 10m 도로에 접해 있고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나대지 500평이네요. 토지의 북쪽 대로변에서 남쪽을 바라본 모습이고요. 인근엔 각종 근린시설 빌딩과 함께 아파트 1만여 세대가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아파트는 현대 힐스테이트와 세형 리첸입니다. 여기는 15년여 전에 조성된 신연수 택지지구이고요. 요즘 충주시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호암 택지지구와 함께 향후 수십 년간 충주시의 경제 중심지구 역할을 할 곳이죠. 지금 보시는 500평의 나대지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에 용적률 250%이고요. 6차선 대로와 10m 소로에 동시에 접해 있어 상가빌딩의 건축 시 대로변에 접한 면적의 손실 없이 주차 공간을 만들 수 있겠네요. 좀 거슥한 얘기지만 충주 시내에서는 이만한 대형 평수의 토지가 그리 흔하지 않고 아주 귀하답니다. 시내권에서 대형 평수의 토지가 귀한 이 와중에 이렇게 대로에 접한 나대지는 더 귀할 테고요. 대로에 접한 것도 참 대견한 일인데 게다가 뒷도로에도 접했으니 더욱 고마운 일이고 정사각으로 아주 잘생겼으니 더더욱 몸값 귀하겠죠. 그래서 평당 750만원으로 매매가 37억 5천만원인데요. 지방에서는 손 닿을 수 없는 아주 어마무시한 금액이죠. 하지만 서울이 부동산 가치로 따져보면 서울 강남 한복판이 펜트하우스 가격 정도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지를 개인이 매입한다는 것은 아주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해서 요 나대지를 요즘 잘나가는 충주에 대형 빌딩을 세우고자 하는 법인 또는 건설사에 추천드리는데요. 법인 건설사의 대표님 직원분이 유튜브를 보시진 않을 것 같고 그런 분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께 수수료를 N분의 1띵 하겠습니다. 충주 중심 주거지역 내 마지막 남은 대형평수 넘버 3 중 넘버 1 빌딩 용지입니다. 충주시 연수동 1351번지이고요.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도로는 6차선 대로와 10m 소로에 동시에 접해 있고요. 지목은 대지입니다. 현재 나대지로 사용되고 있고요. 지형은 정방형 평지 모양입니다. 면적은 500평이고요. 이용 제한 사항은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고요. 추천 용도는 근린시설 빌딩 용지로 추천드리고요. 평당 공시지가는 300만원, 평당 매매가는 750만원, 희망 매매가는 37억 5천만원 되겠습니다. 토지의 북쪽 대로, 토지의 남쪽 소로에 접하여 대로 전면 손실 없는 상가빌딩 건축이 가능합니다. 충주 상권 중심 신연수지구에 위치해 있고요. 만여 세대의 아파트로부터 접근성이 아주 용이합니다.
충주 주거지역 내 대로에 접한 두세 개 남은 대형 평수의 나대지로 희소적 가치가 대단합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